광변도시 사마린다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다름 아닌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사마린다 어디서건 훤히 보이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3세기 무렵 바다 실크로드가 발전하면서 인도양과 아시아를 잇는 해양 중개 무역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이슬람은 이때 아랍 상인들로부터 조금씩 유입되어 전파된 것입니다. 지금은 85%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을 국교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나무예요, 나무. 쭈글쭈글한 게 아니고 나무 통째로 두 개 통을 만들었네. 이 거대한 북은 사원을 세울 때 함께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1년 내 풍족한 물과 햇볕과 습기 유지되는 이런 나라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이 사실 자원이 만들어준 가장 큰 선물이죠. 중동의 이슬람이 열악한 자연환경과 정치적 투쟁 과정에서 발전해왔다면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종교, 문화 속에서 조화롭게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이 대다수이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인도네시아. 하지만 무신론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법으로 정해진 다섯 가지 종교인 이슬람과 힌두교, 불교, 기독교, 카톨릭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분증에도 자신들이 믿는 종교가 표시된답니다. 대부분 부모의 종교가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이어지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조차도 종교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나 정신세계가 황폐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기도 시간에 참석해보니까 참 이 마음을 풀어주는 것은 이상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종교를 뭐 각자 선택하는 건 자유지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데는 더 이상 좋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경험을 했어요. 멀리 터키 이스탄불에서 가져왔다는 모스크 내부의 건축 자재들은 알라를 향한 그들의 신앙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ilosofis kenegaraan Indonesia yang mengistilahkan ada kami ideologis negara itu Pancasila, antara lain di sana bahwa di Indonesia ini semua pemerintah berkewajiban untuk melindungi semua warga negaranya dari pemeluk agama apapun itu. 호접지몽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장자가 호랑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다 꿈에서 깨어나 자신이 호랑나비 꿈을 꾼 것인지 호랑나비가 자신을 꿈꾸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한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죠. 지금 이 순간이 저를 두고 한 말 같습니다. 여기 와서 나비 보려면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노란색이고 마치 이게 무슨 이 사원에 영물처럼 지금 느껴져요. 왜냐하면 주변에 나비를 한 번도 지금 다니면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 딱 이 넓은 광장에 마치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러 오는 그런 생물처럼
감동입니다, 감동. 모스크의 첨탑인 미나레트는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해줍니다. 아니, 에반이 뭐냐? 우리는 참 행복한 거야 지금 여기 거의 뭐 열지 않던 엘리베이터 열고 이 건물 꼭대기까지 올라가. 어, 기대돼요. 기다려봐. 오, 경치 봐. 밑에서 봤던 경치하고는 아니냐? 천양지차네. 너무 멋있네. 시내 경치가 그냥 하늘에 들어옵니다. 아, 여기 사마리아인데 오게 좀 행복합니다. 볼 것도 많고요. 게다가 여기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이 전망도 왔다는 것이 최고의, 저한테 최고의 선물이에요. 온통 평지뿐인 사마린다에서 이 첨탑의 존재는 특별해 보였습니다. 쿠아차 모록 dan cuaca baik. Jadi cuaca itu ada tanda-tanda di sini bisa digunakan. Sebelum dibuka itu ada sipak-sipak 99. Jadi tingginya tuh sampai 99 meter sampai pucuknya. 마하캄강이 그윽하게 흐르는 이곳에서 이들의 종교는 서로를 포용하고 배려하며 그렇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